쌀그 성함이요? 장원영이요. 생년월일이 어? 장원영님 초진이신가요? 그게 이제 접수했어. 주차장에 차가 모이니 맞니? 이제 접수하려고 저 12년 5월 1일생 김윤지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어? 인터넷이랑 현실이랑 헷갈려버렸네. 이따가 집 앞에 돈가스 온 거 포장해갈라 하는데 나 치킨 먹고 싶은데. 어? 치킨 비싸잖아. 그 비싼 치킨을 기프트콘으로 받아버렸지. 어? 그걸 누가 준 거야? 친구가 나 배 아프다니까 치킨 먹고 힘내라고 줬어. 어, 그래, 좋은 친구네. 차라. 오이 치킨은 못 참지. 우리 다이브가 준 치킨 맛있게 먹었어요? 아, 장원영님 맛있게 드세요. 고맙다 호구야. 원영이 누나가 맛있게 먹을게. 저 그거 원영이 누나 주라고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. 고마워 우리 다이브. 아니 보통 척 걸지 말라니까 말 더럽게 안 된대. 제가 보통까지 말라 그랬죠. 보통 한 번 더 하면 저의 아이돌 활동을 방해하는 걸로 여기고 소속사에서 고소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제 친구가 원영님 의심해서 인정해주려 했어요. 아, 5학년이라 그런지 말귀를 더럽게 못 알아쳐먹네. 내가 친구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죠. 규칙 위반이니 내보내겠습니다. 당신은 다이브하지 마세요. 안돼 원영이 누나. 어떡하지. 죄송해요. 원영님이 좋아하는 민초 먹고 기분 푸세요. 아니 나 민초 안 좋아하는데 장원영은 왜 민초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. 원영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? 네, 너무 좋아요. 사실 민초 좋아하는 거는 소속사에서 정해준 컨셉이고 원래는 싫어요. 초콜릿 들어 보내주세요. 헐 대박. 저한테 비밀 알려주셔서 고마워요. 여기요. 공짜 초콜릿 너무 달고. 너 때문에 원영이 방에서 내보내질 뻔했잖아. 네 답답하네. 그게 진짜 장원영이겠니? 뭐래 원영님 맞거든. 하트만 67개야 넌 4층이면 67개나 있겠냐? 6개도 없지? 딱 너 같은 애들이 67명이나 있나보대. 우리 원영님은 악랄한 사친구 취급하지마. 아니 왜 화를 내? 너 같은 애들이 사이비 믿는 건가 싶다. 미치겠네 진짜. 너 내가 원영님이랑 친해져서 질투나서 그렇지. 아니 안 친해져서 질투가 날 일이 없지. 어이가 없네 진짜. 야 뚱보야 너가 뭐라고 말 좀 해봐. 이제 일주일 뒤 민재. 너의 원영적인 멘탈 복실복실 난 아저씨의 딸이 믿을 수 없어. 이럴 거 뻔하죠?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. 딸 복실이 아저랑 업체시나 해라. 아니라고 원영님 맞다고. 야 이것 봐. 우리 원영님 지금 노래 연습한다고 근황 얘기하신다. 넌 친한 아이돌 없지? 몸을 고픈 어딘가에 낯선 뷰. I'll be far away. That's why. 이 정도면 장원영보다 잘 부르는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 장원영님. 30대 후반 팬입니다. 저랑 친구 하실래요? 30대 후반? 틀리딱딱이 뭔데? 지능 박살난 틀리딱딱이 좀 낚아볼까? 더이브님 친구미 기프트콘으로 받고 있어요. 잠시만요 여기요. 이걸 속눈불고. 속누가 무슨 뜻일까요? 네 엄마. 기프트콘 너무 달아. 장원영 사칭 레알캣 꿀쭈베르.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장원영 사칭해볼까? 나 약간 장원영상이나 메이크업만 따라해도 웬만한 사람들 다 속을 것 같긴 한데. 뭐야 원영아 너 여기서 뭐해? 이 정도면 장원영 엄마도 장원영인 줄 알겠다. 순천글럽다. 넌 사칭하는 건 고소 암수고. 어? 고소야? 아, 진짜 고소하려나? 이 정도면 장난인데 신고가 된다고? 아! 야 대박사건 진짜 장원영 맞았음. 봐봐 내 말이 맞잖아. 아니 뚱보야 왜 너까지 그러냐. 아니야 내가 금방 들어가서 사칭 고소한다고 했는데 장원영이 증거 보냈음. 아니 증거를 보내긴 뭘 보냈다고.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인증해줬어. 네? 뭐라고 녹음했는데? 인사해줬어. 네? 나도 들려줘봐. 고소드림 때문에 내보내겠다고 저장이 널걸. 내 사랑 안유진이랑 썸탈 철호의 기회였는데. 썸타긴 개뿔. 자전거나 타서 살인에 빼고 말해라. 그건 그냥 장원영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고 했지 멍청아. 우리 집 빨리 가자 춥다. 엄마 집에 뭐 먹을 거 없어? 그래? 응 아빠랑 누나도 먹으라 할게. 야 집에 딸기 있다는데 드실? 딸기 못 줬지. 내가 또 별명이 딸기 왕자잖아. 나 별명 뚱땡인데? 딸기가 왔어요. 니네 뭐하냐? 나 이제 원영이 누나랑 친구야. 나 안유진 손개 막기로 했어. 그 사람 장원영.
원영아, 그럼 혹시 밥 모한 김에 보이스톡 가능해? 야, 그건 아직 좀 힘들 것 같은데. 아니지. 다들 미쳤어. 왜? 아예 그냥 구글 플레이 카드 받칠 테니 보이스톡 해달라지 그러냐? 그건 좋은 생각인데. 아, 유지랬는지? 뭐지?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은. 구글 플레이 카드 5만원 선물로 줄게. 그 대신 보톡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어? 5만원? 아,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? 그 목소리 장원영 말고 추 느낌인데. 어? 좋아, 걸어. 원영아 뭐라 그랬어? 원영아 난 너가 정말 좋아. 에? 민지의 목소리인데? 원영아 민지야 라고 한 번만 불러줘라. 원영아 안 주신 남수 받을 생각 없대요? 빨리 와봐. 정원영 사치법이 잡혔다. 뭐? 뭔 소리야 그게? 알았어. 나 친구가 잠깐 불러가지고 기다려봐. 그래, 이제 그럼 끊자. 기콘 또 보내서 애교 리액션 해주기로 했잖아, 원영아. 응, 알았어. 헤헤, 고마워. 1+1은 귀요미 원영님, 2+2는 귀요미 원영님, 3+3도 우주슈퍼 울트라 아름다운 갤럭시 귀요미 원영. 어머, 깜짝아. 나의 원영이가 쳤던 방구 걸렸다니. 내가 여자가 이게 무슨 소리야? 장원영 4층이라네! 어? 혹시 이 계정 너가 4층한 계정이야? 누군 누나 4층 계정 맞는데? 그거 어떻게 찾을 거야 아빠? 어제 순살 치킨 보낸 삼촌 팬이 나다! 어? 네 엄마? 네 엄마? 네 엄마! 네 엄마가 네 할머니다! 너 오늘 날 잡은 줄 알아! 응?